함무라비 법전의 제1조항입니다. 우리가 제1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그 번역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이 세기 문자를 어떻게 트랜스크립션에서 트랜슬리터레이션에서 트랜슬레이션으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 그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왼쪽에 아카드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30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이게 대부분 오행 단위로 숫자를 매깁니다. 그러면 여기가 30, 여기가 26이 되고 여기 27, 28, 29, 30, 31, 32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카드의 그 사인이라고 그러죠. 이 사인을 1대1로 기록하는 걸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슘, 마, 그 다음에 요게 아, 그 다음에 휘, 그 다음에 이게 룸, 그 다음에 아, 이게 똑같은 거지. 요거나, 요거나, 아, 휘, 그 다음에 람, 그 다음에 우, 웁, 비, 이르, 마. 그래서 27 중에 우, 웁, 비, 이르, 마. 그 다음에 28행에 매, 이르, 탐. 그 다음에 엘, 리, 슈. 매, 이르, 탐, 엘, 리, 슈. 그 다음에 이, 잇, 디, 마. 마. 앞에서 마 나왔었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거 마, 우리가 보면 앞에서 우리가 마 나왔던 것이 요게 마였죠. 마. 그런데 뒤에 여기 보면 29행에도 마, 똑같은 사인이 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행에 보면 라, 우크, 티, 인, 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요 사인, 그 다음에 요 사인, 같은 사인입니다. 우리가 쥐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요거, 예, 이게 슈라고 하는 사인이죠. 자, 그 다음에 31행에 또 우리가 보면 무, 우프. 그 다음에 웁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거죠. 여기에 웁이라고 하는 요 사인이 앞에 여기서 보았던 우프 요 사인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우프, 여기도 우프. 그 다음에 똑같이 비, 여기 똑같죠. 비, 27행의 비나 이 32행의 비. 그 다음에 이르,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슈. 슈. 그 다음에 이드. 자, 우리가 이드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드, 이 사인 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인 이드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드 다 아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 사인 바이 사인으로 트랜스크립션이 끝나면 이거를 이제 성, 수, 인칭 뭐 모든 걸다 고려해서 읽을 수 있게끔 고쳐놓은 것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요거 트랜슬리터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슈마빌루마빌람, 우비르마, 그다음에 네르탐 엘리슈 이디마, 라 우트 인슈 무비르슈 이다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이 슈마 그러면 이게 이제 if라는 거죠. if. 그다음에 아빌룸 하면 이건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아빌람은 격이 있는 거예요. 이건 주격, 목적격. 아빌룸 어떤 사람이 아빌람 어떤 사람을 우비르마. 이 우비르마는 바룸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우비르마, 어떤 사람을 고발하다라는 뜻이죠. 네르탐, 이 네르탐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지금 우리가 사인본 네루툼, 이게 뜻은 머더, 즉 뭐냐 살인자, 살인자로 엘리슈, 그다음에 이디마, 이디마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 단어가 나둠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여기에 엘리가 붙으면 뭐뭇에 대해서 고소하다. 그러니까 살인자로 고소하다는 거죠. 살인자로 고소했다면 이것까지예요. 라 우크틴슈, 이건 뭐냐면 카누 동사예요. 카눔, 이건 뭐 confirm 혹은 또는 testify, 즉 입증하다라는 거죠. 라는 not, no나 not이에요. 그러니까 입증하지 못하면 무비르슈, 마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발한 자, 고발한 자, 이건 뭐냐면 파티스플이죠. 그러면 이 다크, 다쿠라는 뜻이에요. 다쿰, 이건 to kill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트랜스크립션 되어져서 트랜스리터레이션 되어진, 트랜스리터레이션 되어진 것의 단어들을 하나씩 다 찾으셔야 돼요. 물론 뭐 아빌룸, 슘마, 아빌룸, 아빌람 이런 건 다 아는 거고, 우비르마 이런 거는 발음 다 우리가 아카드어를 한 10년 이상씩 한 사람들은 이 단어들은 도대체 뭐 무슨 형태다 뭐 다 대충 알 수 있고, 네르툼, 네르탐, 네르틴 뭐 이렇게 다 알고, 엘리슈 하면은 against him 뭐 이런 거, 이디마 그러면 다 나둠이라고 하는 단어, 그다음에 라도 알고, 우틴슈 그래서 카누라고 하는 것의 동사고, 그 다음에 무비르슈, 이다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번역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또 다 어떤 사람을, A라는 사람이 B를 고소하면, 근데 뭐로? 살인자로, 그를 살인자로 고소하면 accused. 그런데 라 우크틴슈,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비르슈, 그를 고소한 자는 이다크, 죽일 것이다.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조항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살인죄로 고소하려면 그 살인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고소자는 사형에 처해진다. 즉, 그래서 살인자로 고소했는데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무라비 법이 등장하는 동태복수적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를 살인자로 고발했는데 그 살인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를 고발한 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소자는 다른 사람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내용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증거 중심이죠. 이 증거를 대지 못하면 고소한 자를 살인죄로 고소한 자를 죽이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함무라비 법전의 제1조항은 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악용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자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고소고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그 아카드어 단어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카드어 단어들이 쭉 기록이 되면 이걸 이제 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제 뒤에 있는 소위 그 이 사전이 이게 이제 더 아시리안 딕셔너리라고 한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아주 그 긴 그런 차고 단어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기록돼서,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찾아서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전은 우리 한국의 웬만한 대학 도서관에는 이제는 다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이 도서 이그 사전이 준비되어 있는 도서관이 대한성서공회 도서관 외에는 한국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장을 하는 그래서 값을 주고 이제 소장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웬만한 대학에 신학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다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저것이 너무 방대합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쭉 시리즈로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는 컨사이스 되어진 그런 사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전은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 A Concise Dictionary of Akkadian이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이것을 편집한 두 사람의 학자 가운데 뒤에 나오는 이제 포스트게이츠라고 하는 이 학자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사전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간략하게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유래된 거라고 하는 것을 찾는 이건 아주 간략간략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아카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단어 보기에 단어 바누 그러면 이뜻 그다음에 바누 바누투 그러니까 단어를 그냥 확인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카드 전체의 단어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나두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에 그 나두가 이렇게 있죠. 나두. 그런데 이 나두의 뜻이 수없이 많아요. 1번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2번 이렇게 쭉 되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여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A sentence of person 또는 accused or charged with a crime 이런 거죠. 그래서 88페이지를 참고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전을 통해서 88페이지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88페이지로 오면 여기에 보면 이 J의 accused or charged with a crime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읽은 CH 이거 뭐냐면 CH는 Codex of Hammurabi 제1조항 29행 우리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르탐 엘리슈 이디마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그에게 어떤 죄를 어떤 그 뒤집어 씌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의 뜻이 아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를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두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앞에 우리가 봤던 전체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으로 다시 들어가면 거기에 연만한 것은 중요한 그 우리가 보는 아까도 본문이 있어. 그러면 아 이거는 1의 제1조항의 29항에 대한 설명이 accused or charged with a crime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디마의 의미는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본 컨사이스 가지고는 이런 본문을 읽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의 제1조항을 보았고, 그래서 1조항이 우리가 증거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것. 특히 살인으로 누구를 고소할 때는 증거 중심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고, 특별히 이런 그 1조항의 이런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이 법이 악용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